포인트의 종류도 우선은 중요하지만은 어택 포인트를 잘 맞춰서 잡는 게 좋은 스네어 소리를 받는 드러머의 입장에서 드러머가 스네어를 연주할 때 어택 포인트라고 하는 곳이 이제 정중앙 포인트가 되겠지만은 연주를 하다 보면 사람이 기계가 아니기 때문에 뭐 살짝 바깥쪽을 칠 수도 있고 혹은 뭐 치면서 피가 아닌 림을 칠 수도 있긴 한데 두루두루 다 잘 받을 수 있는 스네어가 원래 가지고 있는 어택 피치가 있는 그런 소리가 있을 것이고 어떤 이 통이 가지고 있는 배음 포인트들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가까이 가져갈수록 배음보다는 원래 소리에 가까운 소리가 더 숨이 더 되겠죠. 그리고 약간 더 멀리 떨어질수록 그러니까 같은 볼륨으로 났을 때 배음 소리, 배음하고 밸런스가 배음이 더 풍성하게 더 숨이 되고. 진짜 나 같은 경우는 탑 마이크는 일단 그 스틱에서 위에 피를 쳤을 때 그 피에서 나는 그 울림이나 그런 어택감 그거를 잡는 게 일단은 뭐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그 포인트로 사용하는 마이크가 탑 마이크고 바탑 마이크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튀어서 탑에서 쳤을 때 밑에 피하고 이제 그 스피를 쳐서 거기서 이제 울리는 울림 소리를 받기 위해서 이제 밑에 마이크를 대는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그렇게 되지만 이제 마이크 바탑 마이크를 대는 경우에 바탑 마이크에서 이거를 스네피의 그 소리를 그 울림을 쓸 것인가 아니면은 위에서 쳤을 때 밑에 피를 치고 올라갔을 때 그 밑에 피의 울림을 쓸까 그거에 대한 포인트가 이제 마이킹 포인트에 의해서 좌우가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밑에 피를 쳐서 올라올 때 나오는 그 배음을 조금 더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밑에 마이크를 쓴다면 그래서 일단 탑 마이크에서 탑에서 들어온 소리에서 예전에 미국 가서 봤는데 진짜 이거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자면 탑 마이크가 보통 보면은 200Hz, 180Hz, 200Hz가 엄청 많이 부스트가 돼 있어요. 그 밑에 배음 그 저음을 쓰기 위해서. 근데 그게 사실은 거기서 만들어져도 상관없지만 바텀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는 소리고 그 바텀 배음이 치고 올라갔을 때 그 배음이 그쪽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굳이 탑에서 부스트를 안 시키는 것보다 밑에서 그걸 보강해 주는 게 더 자연스럽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저는 바텀 마이크 포인트를 그런 식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스네피 소리를 최대한 피해서 마이킹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에요. 저는 먼저 그걸 체크를 하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연주자 입장에서 봤을 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버튼 마이크를 댔을 때 스네피의 다이렉트로 마이킹이 되게 되잖아요. 근데 항상 만약에 드러머분한테 세팅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낮아 있다면은 죄송하지만 이렇게 좀 돌려달라 그래가지고 돌려가지고 마이킹을 스네피를 피해서 마이킹을 할 수 있게 물론 항상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런 스타일이 필요하겠다라고 판단이 되면은 최대한 그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면은 버튼 마이크는 어떻게 돼도 스네피 소리는 사실 잘 들어오거든요. 그러니까 스네피 소리를 다이렉트로 잘 들어오게 마이킹을 해놓으면 나중에 버텀을 잘 못 써요 오히려 그 시끄러운 철사 소리가 다이렉트로 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버텀을 쓰고 싶어도 이거 올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얘를 피해서 마이킹을 해놓으면은 뭐 심한 경우에 실제로 저도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페이드 위치로 보면 보통 일반적인 걸 보면 뭐 탑이 이렇게 있고 버텀 페이드 이렇게 있는데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경우 이렇게 실제로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저도 그 상태에서 심지어 스네피 소리가 주로 울린 뭐 4-5kg 때 거기를 버텀에서 커트까지 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요. 스네어 사이드에 되는 경우는 쉘에서 나오는 울림 그러니까 쉘이 우드쉘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브론즈일 수도 있고 알루미늄일 수도 있는데 그 특성들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탑에서 표현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예를 들면 제가 예전에 오버턴 한 800, 900Hz에서 나오는 오버턴이 너무 오버턴이 과한 스네어 소리를 만들고 싶었는데 사실은 그거 그냥 일반적인 그냥 보통 세팅 하던 대로 튜닝하고 마이킹을 해서 녹음해서 그걸 만들어내려니까 결국에는 원소리가 왜곡을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것은 원래 그 튜닝 자체하고 스네어 소리 자체에서 나야 되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튜닝도 문제지만 일단 쉘에서도 영향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건 이제 예를 들어서 얘기한 거고 그 쉘에서 나는 그 질감 그런 특성들 를 받기 위해서 보조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게 메인이 되지는 않아요, 결국. 근데 일단은 보조의 의미로 사용을 하는 건데
아니면 이제 전체적인 그 스네어에서 한 발자국 떼어서 들었을 때 나는 전체적인 스네어에 위아래가 합쳐진 느낌? 뉘앙스? 그거를 조금 더 보강을 하고 싶다. 그럴 때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희 같은 경우는 좀 가까이, 완전 가까이 붙여서 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좀 이쪽으로 빼서 킥 어택하고 같이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스네어 바텀은 무조건 페이지가 틀어져 있으니 페이지 버튼을 누르고 시작합시오는 없거든요, 사실. 그리고 킥, 인, 아웃이 있는데 인하고 아웃은 항상 당연히 아웃은 페이지 버튼 눌러야지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사실 그렇진 않거든요. 안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건 연주자의 특성이나 이제 그 튜닝이나 그런 마이킹 위치에 따라서 조금씩 틀어지는 거기 때문에 항상 그렇진 않다는 거. 그래서 그거는 항상 들으면서 귀로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우선은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룸 마이크를 기준으로 해서 위치가 제대로 잡힐 수 있게끔 보통은 센터에 이제 킥드럼을 놓는 걸로 우선 시작을 하고요. 우선은 그래서 연주자한테도 이 킥은 건들지 말고 네, 옮기시지 말고 이 상태에서 뭐 나머지 탐이나 스네어 뭐 심벌들을 세팅을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말 그대로 그 거대한 다이어프레임을 이용한 그 저음 부분의 초저음까지 수음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우리가 그 초저음을 사용하겠다 싶을 때 사용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안에 바운더리 마이크나 그 킥 안으로 들어가는 거는 튀어서 나오는 거에서 받는 수음이 되는 저음은 한계가 있거든요. 그 음역대가. 그래서 그걸 보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경우. 가령 뭐 이런 기술이 있기 이전 훨씬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은 킥에 부족한 저음을 보강하기 위해서 뭐 100Hz 이하의 뭐 50Hz나 이런 사인파를 쏴서 킥의 사이드 채널로 걸어서 같이 나오게끔 하는 그런 방식도 옛날에 많이 썼다고 들었는데 이제 그 역할을 얘가 해주는 거죠. 거의 대부분이 이제 바깥피에서 바깥피가 쳤을 때 치고 나갔을 때 닿지 않는 정도? 더그럭거리지 않는 정도? 그리고 이게 다리 구조상 이게 그냥 현실적인 건데 다리 구조상 놓을 수 있는 위치에 한계가 좀 있어서 그리고 어차피 저게 대구경이라서 그 수음 할 수 있는 거리가 지향성이 확실히 있는 것보다는 많이 떨어지거든요. 튀어서 이것도 어차피 스피커 뒤집어 놓은 거라서 반응을 해야 되잖아요, 다이어프레임이. 그게 딴 거보다는 커서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반응이 좀 늦고 얕아요. 그래서 최대한 붙여서 사용하는 것이 저희가 사용을 해보면서 이제 이것저것 노하우를 갖다 보니까 그게 제일 적합하더라고. 그 용도에 맞게 쓰고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 때가 이제 그때더라고요. 그래서 대부분 보면은 어떤 분들은 막 10인치, 12인치 기타 캐비넷 같은 거를 개조를 해서 만들어서 쓰는 경우도 있어요. 더 폭넓게 받자. 그래서 그런 경우도 다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라이브 때도 그렇고 녹음 때도 그렇고 용도를 나누죠. 마이크를 사용한다면 이것은 전체적인 킥이 갖고 있는 어택이라고 부를 수 있는 것들을 사용할 거. 그리고 그 나머지는 이제 그 어택 위주에서 나머지 보강해 줄 수 있는 보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PGM 마이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진짜 그 피에서 앞에 있는 피에서 비터가 때릴 때 나는 그런 그 현장 그런 되게 현실적인 어택감을 가까이서 듣고 싶을 때 그때 많이 사용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이 너무 세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하이컷 하는 경우도 엄청 많아요. 사실은 위에 어택을 오히려 더 커트하고 가는 경우도 많고 거의 치지 않죠. 그래도 왜냐면 그 저 마이크하고 아웃 마이크하고 주먹 마이크 바깥 안쪽에 있는 마이크하고 어차피 레스폰스가 틀리고 틀린 마이크를 보통 사용을 하고 그리고 용도가 틀리기 때문에 커트를 굳이 하진 않아요. 근데 만약에 밖에서 쓰는 용도하고 안에서 쓰는 용도가 생각보다 이게 겹치는 부분이 좀 있네 싶을 때는 커트를 하죠. PGM 마이크는 거의 그것도 이제 들어보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긴 한데 상황마다 틀리기는 해요. 근데 거의 안 치고 사용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겹쳐서 그게 정말 왜곡만 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뭐 사실 방향을 틀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거의 비터 위주로 가긴 하는데 이제 조금 붙느냐 안 붙느냐는 어택이 더 많이 들어오느냐 적게 들어오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치고 들어오는 배움이 어느 정도 들어오느냐에 영향을 받게 되거든. 그리고 이제 하이패스 필터를 치는 것보다는 오히려 차라리 그냥 그래 게이트를 조금만 쓸까? 약간 이런 느낌도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하이패스 필터라기보다는 그냥 그쪽으로 약간 그쪽 주파수 대역들을 조금 낮춰줄 수 있으면 낮춰주고 아니면은 되게 라이트하게 커트를 할 수 있으면 커트를 한다든지 그 잔량만 커트를 해도 거기서 중첩되는 효과는 확실히 줄어들 테니까요. 그런 경우가 그렇게 사용을 많이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필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약간 좀 원론적인 얘기로 돌아가자면은 그러니까 엔지니어라면 잊지 않아야 될 게 이것은 음악이라는 거거든요. 킥을 뭐 필터를 어떻게 쳐서 그것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음악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를 생각해야 된다는 건데 이제 저는 이제 뭐 스튜디오 앨범 사운드 이런 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정말 경우에 따라서 뭐 킥에 저음을 쓰고 그 위에 베이스를 얹어서 뭐 스탠다드하게 그렇게 쓸 수도 있는데 반대로 쓸 수도 있거든요. 뭐 가령 뭐 킥은 한 80까지만 해서 그 위만 쓰고 오히려 베이스가 한 40 이런 데를 차지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거를 분명히 생각을 하고 목적을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킥만을 놓고 생각해서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일단은 저 같은 경우는 다이나믹 마이크를 선호하는 편이고 컨덴서 마이크를 사용하면은 일단 해상도 좋고 뭐 그래 다 좋은데 쓸데없는 소리 너무 많이 들어가고 원하는 탐 튜닝을 진짜 원하게 해놨 내가 이런 탐 소리가 나왔으면 좋겠어 하고 튜닝을 해놓은 그 목적에 별로 부합하지 못했던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제가 물론 컨트롤을 잘 못했던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원래가 가지고 있는 톤보다 과한 소리가 들어온다면 그건 뭔가 좀 별로인 것 같아요. 그거보다 차라리 조금 못한 소리가 들어오면 그건 어느 정도 왜곡되지 않는 선에서 보상이 될 텐데 그거보다 과한 소리가 들어오면은 그걸 안 좋게 해야 된다면 그건 좀 우리 같은 경우에는 되게 대구경 굳이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일단 하이햇이나 라이드 같은 경우에는 되게 이 폭이 큰 소리들이잖아요. 되게 높게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그만큼 소리가 원래 악기 자체가 갖고 있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다른 마이크들에 같이 이렇게 들어가는 경우가 엄청 많아서 대구경을 사용하지 않아도 보강이 돼 아니 그러니까 보완 보강이 되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사실은 이 하이햇 마이크만 딱 놓고 들었을 때는 아 개떡같네 이제 이거 좀 큰 걸로 바꿀까 싶지만 다 같이 섞어서 들어봤을 때는 아 이 훨씬 도드라지고 훨씬 그 포인트를 줄 수 있구나 싶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작은 다이어프레임을 선호하는 편이고 다이나믹보다는 그거는 컨덴서를 선호하고 있고 그렇게 마이크를 사용하고 있어요. 뭐 딱히 뭐가 뭐 좋고 나쁘고 뭐 어떤 마이크 좋습니다, 뭐가 좋습니다라는 느낌보다는 그런 특성에 맞는 마이크를 찾아서 사용을 하죠. 그래서 일단 심벌 마이킹 하는 거에 있어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제일 우선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한 세트 안에서 뭔가 이뤄지고 있다는 느낌? 이게 음역대를 어디를 차지하고 있던 간에 이게 뭐 스네어는 뭐 어디고 하이햇은 어디고 심벌은 이쪽이고 킥은 여기지만 이게 다 그렇다고 다른 세트에서 치는 게 아니고 한 세트에서 동시에 연주가 되는 거기 때문에 그게 한 공간 안에서 범주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뭐 톤이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고 일단 그게 한 세트에서 난다는 거는 우리가 표현을 해주는 게 맞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버헤드 마이킹의 주안점은 한 세트에서 나는 느낌의 그 자리를 표현을 해주고 싶은 그런 포인트가 저희는 이제 그런 포인트를 중점으로 해서 마이킹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클로즈 마이킹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 있는 경우가 있고 그리고 흔히들 말하는 이 심벌 위주의 이런 느낌보다는 조금 전체 통 느낌에서 통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감, 올바른 위치감 그런 거를 고려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사실 얼마 전에 투어를 하면서 심벌의 인디비주얼 마이킹을 저는 이제 거의 처음 써봤어요. 그런 식으로는 인디비주얼 마이킹에 게이트를 좀 하드하게 걸어서 서스테인을 자르고 어택을 잡아서
오버헤드로 위치를 잡아주고, 그리고 그 어택 포인트들은 인디비주얼 마이크에서 짧게 넣어서 쓰여주는 용도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라고 얘기를, 말씀을 하셔서, 그걸 와서 우리 얘기를 했었어요, 그날. 와서, 야, 서가 우리도 마이크, 심벌을 하나씩 한번 대볼까? 항상 아쉬운 게, 그 정말 전체적인 그림도 그림이지만, 뭐 이렇게 약간 입체감이 좀, 그래도 좀 아쉽지 않았을까? 근데 그걸 하면 좀 보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도 해봤고, 물론 그게 그런 효과를 충분히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한 가지 덧붙이자면은,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1차 목적이라 치면은, 뭐 하나에 통해서 나는 그런 느낌. 거기에 전제돼야 되는 게, 정말 기본적인 건데, 의외로 간과들 하는 부분이 위상이거든요. 오버에 대해서 위상. 뭐 가령 좀 극단적인 예로 들면은 예전에 라이브 녹음된 걸 그냥 소스만 받아서 믹스한 적이 있는데 오버헤드 소리를 솔로로 모니터하니까 좌우 합쳐서 계속 기분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1차적으로 뭐 쿵팍 뭐 이런 건 그냥 그렇다 치고 뭐 심벌 뭐 그냥 심벌 위주로 받았겠지 하고 그러니까 좌우 위상 자체가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아, 이걸 어떡하지 하고, 뭐, 별질 다 하다가, 시간차 줘가지고 겨우 해결을 보긴 했는데, 아무튼. 그런, 당연히 좌우 서로 위상이 맞아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 그리고, 이 오버헤드 전체하고 인디비주얼 섞었을 때, 각각과 오버헤드가 위상이 맞아 떨어지는 것. 그것이 하나의 통 소리가 나는데 굉장히 중요한 기본 요소라고 생각하거든요. 가령, 그러니까, 이런 엔지니어 분들도 있어요. 보통, 그러니까 스네어 탑과 버텀에서 위상을 잡을 때, 버텀을 뒤집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버텀을 뒤집지 말고 탑을 뒤집어 봐라, 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일부는 맞는 얘기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 드럼 세팅과 마이킹 위치에 따라서, 위상의 이거는 정말 천차만별로 달라지는데, 대체로 스네어와 오버헤드를 봤을 때 오버헤드를 뒤집어야 얘네끼리 맞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렇다는 거는 오버헤드를 그냥 놨을 때 탑을 뒤집었을 때가 맞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정답은 아닌 게 탑들도 있고 네. 라이드도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버텀 뒤집고 뭐 과거에 했던 뭐 녹음 중에 하나를 예를 들자면 버텀 뒤집고 오버헤드 뒤집고 플로탕 하나 뒤집고 라이더 하나 뒤집고 딱 그렇게 해야 맞아떨어지는 경우도 있고 그건 정말 세팅에 따라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그거를 좀 정말 노이로제다 싶을 정도로 좀 집착해서 체크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의외로 정말 중요한데 간과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대 물 스튜디오에서 막내 엔지니어로 두 분의 손과 발이 되어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 이민재라고 하고요. 저도 오늘 이 촬영을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고요. 드러머 분들이 생각하는 뭐 시점에서 아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많은 것들을 배웠는데 제가 배운 것처럼 여러분들도 좀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드럼이 어떻게 보면은 그냥 뭐 큰 북 작은 북 쇳덩이인 심벌들 가지고 치는 악기 같지만 저도 여기 와서 느끼니 스네어를 칠 때 뭐 울리는 다른 통들의 소리, 뭐 심벌을 쳤을 때 울리는 다른 통들의 소리 이런 것들을 다 하나하나 확인을 해야 되는 어떻게 보면 화음 악기 중에 하나더라고요. 심벌, 아 드럼, 이 세트 구성 자체도 음향으로서 이 악기들을 보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은 악기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먼저 파악한 다음에 이 악기들의 특성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좋은 방법이 아닐까 하는 저도 그런 관점에서 네 지금 열심히 두 분께 배우고 있고요. 감히 그런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이 자리에 컨셉이 그렇다니까 감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키드 엔지니어가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엔지니어를 꿈꾼다면은 정말 절대 잊지 않아야 될 게 분량에 빠지지 말고 음악을 알아야